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드론, 특히 이제 매빅 3 프로를 활용해서 영상을 촬영할 때 주의하실 점인데요. 이 매빅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1, 3, 7총 트리플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양한 화각을 만들 수가 있죠. 24mm 광각 카메라, 그리고 배경을 압축해주는 70mm 준망원 카메라, 그리고 166mm의 훨씬 더 이제 망원 효과가 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이런 망원 카메라를 활용할 때 주의하실 점인데요. 이제 제가 직접 촬영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오늘 알려드리는 이 촬영 팁은 꼭 매빅 3 프로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모든 드론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특히 매빅 3 프로 같이 망원 렌즈, 망원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쓸때 조금 더 주의하셔야 해서 이렇게 매빅 3 프로라고 좀 언급을 해드린 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요 부분을 촬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화각을 이렇게 잡고 머니까 이렇게 70mm의 망원을 이용해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기준으로 뭐 스팟라이트 해도 되고 뭐 스팟라이트로 촬영을 해볼게요. 촬영을 누르고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해야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스포트라이트가 잡히면서 멋지고 멋진 구도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좀더 천천히, 조금만 더 천천히 스포트라이트를 걸어놨고 이렇게 아주 한적한 공원의 모습을 이렇게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담을 수가 있죠. 이런 망원 렌즈를 활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피해도 안 가고 드론에 대해서 그닥 뭐 위협도 느끼지 않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바로 망원 렌즈를 활용하다 보니까 거리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옆을 좀 보겠습니다. 옆을 보면 벌써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렌즈, 망원 렌즈는 훨씬 더 가깝게 크롭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드론 진행 방향에 어떤 피사체가 있는지, 드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기본 1배줌만 가지고 촬영하는 경우에도 물론 위험하긴 해요. 근데 이런 기본 1배줌만 가지고 촬영을 할 때에는 지금 드론이 있는 위치랑 또 내가 피사체를 찍고 있는 이 화면이 1대1로 다이렉트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파일럿분들은 자연스럽게 아시거든요. 아, 지금 이 정도 찍었으면 지금 드론의 위치는 어디이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찍고 있으니까 드론은 요쯤에 있을 거란 말이죠. 요쯤에. 그런데 이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3배줌으로 크롭을 해서 70mm 화각을 걸 경우에는 내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 장면이랑 드론의 실제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기 밑에 있는 지도거든요. 이 지도 말고는 볼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촬영을 할 건데 이렇게 촬영에 몰두하다 보면은 현재 드론의 위치를 놓쳐서 이 드론의 진행 방향에 뭐 나무 또는 뭐 건물, 기둥 이런 게 있으면 부딪히고 이제 견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반드시 주의하셔서 촬영을 하셔야 하고,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매빅 3 프로뿐만 아니고 다른 드론을 사용하는 분들도 반드시 숙지를 해두셔야 하는 점입니다. 드론을 촬영할 때에는 이 촬영 화면만 보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드론의 실제 위치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시로, 너무 롱테이크를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실 때 롱테이크도 좋지만 롱테이크는 전면을 바라보고 가실 때는 롱테이크가 괜찮아요. 그런데 측면 기동을 하거나 후면 기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저처럼 이렇게 사전에 예를 들어 측면 기동을 한다,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도에서 저기 다리 부분이 걸리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측면으로 이렇게 쭉 찍으면서 갔어요. 오, 뭐야, 새때 뭐야. 이렇게 쭉 찍으면서 갔어요. 근데 쭉 가다 보면은 결국 저 앞에 보이는 요 다리에 박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지금 쭉 계속 옆만 보고 가면은 이 다리에 박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왼쪽에 다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측면 샷을 찍을 때, 아, 어느 정도 가다 멈춰야겠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이렇게 3배줌, 뭐 70mm 화각을 쓴다든지 또는 166mm 화각을 쓰다 보면은
전혀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드론 파일럿은 이 화면에 보이는 정보만 가지고 비행을 하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왼쪽에 뭐가 있는지 알 길이 없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꿍 하고 박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박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숙지하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리하자면 매빅3 프로든 아니면 다른 기타 드론들을 사용하실 때 촬영을 하실 때 화면 안에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기 왼쪽에 있는 미니맵도 꼭 보시고요. 진행 방향에 있는 것들을 반드시 미리미리 파악을 한뒤 촬영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여기 지금 자전거 탄 분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에 뭐가 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미리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봐두고 촬영을 시작해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아까 봐뒀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